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요, 갈로탐지기입니다. 갈로탐지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갈로탐지기를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앞으로 갈로탐지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갈로탐지기 사용법,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갈로탐지기 모델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용법, 그리고 갈로탐지기 응용법, 갈로탐지기가 왜 필요한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의 이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갈로탐지기가 무엇이며, 갈로탐지기의 종류, 뭐,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갈로탐지기 소개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갈로탐지기를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후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는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갈로탐지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갈로탐지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이 우측에 보이는 이제 내시경. 이 내시경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하수구업을 하면서 내시경이 이제 꼭 필수 장비가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내시경이 없이도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장비들이 왜 필요한지는 내 스킬도 키우는 거지만, 좀더 확실한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남들과 다른, 타 업체와의 다른 비전을 또 가지고, 또이 업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장비에 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편하려고, 그리고 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응대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수구를 뚫고 나면 하수구 내부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고객님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측의 내시경들이 지금은 거의 필수 장비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내시경은 거의 100%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해야 하는 그런 필수 장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또 필수 장비가 이게 필수 장비냐 아니면 뭐 선택이냐 필수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필수라고 보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가 갈로 탐지기입니다.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하고 구입을 하고 보유를 하면서 활용하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구매를 하지 않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장비들을 고이고이 모셔놓으려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게 낫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싼 장비를 구매를 했으면 현장에서 내가 자꾸 응용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지 이 장비에 대해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로탐지기인데 우리가 이제 갈로탐지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된 구간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찾으려고 갈로탐지기를 활용하고요. 아니면 이제 배관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니까 배관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또 갈로탐지를 하게 되죠. 근데 뭐 가장 먼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문제되는 구간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 좌측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써오던 일본의 다카치오 그다음에 MPL-10S라는 모델이고요. 이 다카치오에서 나온 가로탐지기는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한네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은 H11S라는 모델인데 그전 단계가 바로 이 H10S고요. H10 모델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해서 나온 게 H10S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갈로탐지. 그다음에 손드까지 탐지가 가능한 갈로탐지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노란색 장비는
제가 이번에 이제 세트 구성을 다시 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갈로 탐지기입니다. 요 장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지드의 SR 수신기는 요건 수신기, 요건 통신기, 트랜스미터. 여기 MPL-10S 모델도 요거 세트입니다. 통신기, 수신기. 근데 리지드는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단 호환이 다 가능합니다. 요 모델은 시크테크 ST305R, R이 붙었습니다. R이 붙은 거는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305의 새로운 버전 305R입니다. 요거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죠. 수신기 SR20, 그 위에가 SR24, 그다음에 SR60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송신기, 가장 많이 또 쓰고 있는 리지드의 송신기, 쏜드입니다. 쏜드. 이거는 이제 중국산 쏜드고요. 어떤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성이. 그리고 또 리지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요 리지드의 송신기가 왜 좋냐면 출력이 좋습니다. 출력이 좋다 보니까 깊은 곳까지 주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중국산보다는 출력이 더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요 트랜스미터가 내시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지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갈로 탐지기를 가장 많이 쓰는 목적이 문제되는 구간을 찾을 때 많이 써요. 문제되는 구간을 찾을 때 많이 쓰는데 그때 많이 쓰는 방식이 요 쏜드 방식입니다. 이 512Hz 이 주파수 이 출력을 찾아가지고 이 수신기로 그 지점을 딱 찾아가지고 문제되는 구간을 찾아서 해결을 할때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이 쏜드로 이용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쓰는 목적이 갈로 탐지.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배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꺾여서 갔으면 꺾여서 간 거. 이 라인 전체를 찾을 때 쓰는데 요거는 하수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누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배관이 있으면 누수되는 부위가 여기다. 근데 배관이 어디로 지나간지 알면은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적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 탐지할 때이 배관에 지나가는 길만 알아도 누수 탐지는 거의 100% 잡습니다. 누수 탐지를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배관이 지나가지 않는 지점에서 누수 탐지를 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로 탐지를 할 때, 특히 외부 누수 할 때, 갈로 탐지할 때 쓰는 방식이 갈로 탐지입니다. 라인 찾기죠, 라인. 라인 추적. 근데 문제는 금속관만 가능합니다. 금속관. 금속관만 라인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기 배관에 전류를 흘러서 전류 흐르는 지점을 찾을 때 쓰는 또 하나의 갈로 탐지기를 활용할 때 그때 찾습니다. 이 관을 알면 어느 지점에 누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청음을 찍어가거나 아니면 가스로 탐지를 해가면은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라인 추적 방식을 쓰는 경우에 이 갈로 탐지기를 쓰게 됩니다. 근데 갈로 탐지기를 활용할 때 라인 추적 방식은 수신기만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주파수를 쏴주는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이 송신기가 필요합니다. 이 송신기에 배관에 전류를 흘려줘서 전류 흐르는 배관을 찾을 때이 갈로 탐지기를 활용합니다. 그 예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추적 방식은 금속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PVC 배관, 비금속 배관은 못 찾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배관에 스프링을 넣는다든가 예를 들어 하수구 배관 라인을 찾을 때 배관 안에 스프링을 넣어놓고 스프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류를 흘려서 찾는 방식을 직접 탐지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샤프트.
샤프트에, 샤프트가 와이어이기 때문에, 이 샤프트 자체가 와이어이기 때문에, 샤프트에 물려서, 샤프트에, 똑같이, 똑같습니다. 샤프트에 이런 식으로, 통신계에, 전류를 물려줘서 찾는 방식. 또, 리지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내시경. 이 리지드의, 내시경의 케이블. 케이블 자체에, 통신기에,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후미에 보면, 뒤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접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신기에 클립으로 여기를 물려줘서 이 내시경을 넣은 배관 라인을 라인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라인 추적이 가능하고 쏜드 방식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갈로 탐지기입니다. 근데 갈로 탐지기는 절대로 수신기만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활용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220V가 60Hz가 흐르죠. 그래서 그 주파수를 찾을 때 자체적으로 60Hz가 흐르는 전선관을 찾을 수는 있어요. 물론 라디오 주파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누수를 하거나 하수구를 할 때는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 쏜드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추적 방식 이거를 활용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모델 다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문제는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서도 장비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이 장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사용법도 되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로 탐지기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하나하나씩 한 번에 많이 풀어가진 않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오히려 더 팩트 있게 영상을 더 집중적으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좌측에 보이는 MPL H10S 이 모델은 사실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 사실 이 리지드사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신기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수신기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송신기를 가지고 이 수신기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SR20이라는 모델을 요게 100%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프로그램을 다 한번 응용해 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다 활용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 갈로 탐지기를 어떻게 써야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 이렇게 영상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목조목 좀 팩트 있게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업을 하면서 사실 장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장비들이 고가잖아요. 엄청난 고가 장비인데 그런 장비들이 왜 필요하고 근데 남들 산다고 해서 그냥 따라 살 게 아니라 왜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그 장비가 빛을 발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산다고 해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장비를 하나를 사더라도 그 장비가 갖고 있는 그 성능을 다 이해를 하고 내가 몸소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고이 모셔놓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장난감처럼 계속 가지고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장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장비가 왜 필요하고 그 장비를 어떻게 써야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그런 시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갈로 탐지기 이제 일단 맛보기 그냥 예고편 영상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풀어가려면 저 역시도 되게 버겁고 혹시나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씩 조금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영상이 멈춰가지고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좋은 장비, 비싼 장비를 고이 모셔놓지 마시고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장비라는 것을 좀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가지고 놀아야지 그래서 어떤 현장을 만나더라도 버벅대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장비들 한 번씩 다 열어보시고 만져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장비들을 맛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들도 아마 그냥 처음에 장비를 구입하셨던 그대로 아마 두고 그냥 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만져봅니다. 다 만져보고 풀어보고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공장 초기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공장 초기화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 계속 만져보세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갈로 탐지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모델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좀 팩트 있게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